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온 맘 다해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세계복음할 수 있는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니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 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그 증거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237 성교 원년을 맞이하여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는 원단의 말씀을 주시고 헌당으로 구축된 성교 플랫폼 위에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도전을 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마음 한뜻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원의 모든 성도가 시대적 미션인 3인 1조 3운동을 기쁨으로 실행하게 하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한 번 더의 영적 자세로 새가족 정착과 장기 결석자의 예배를 돕는 주역이 되어 교회의 영적 무브먼트를 일으키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심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보좌의 능력을 체험하는 393 기도를 통해 나의 수준과 환경을 초월하여 237 나라의 빛을 비추게 하시옵소서. 기도를 통해 영적으로 모든 환경을 해석하며 우리의 모든 관심과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온전히 방향 맞춰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원의 성도들에게 예수가 우리 인생의 절대 가치, 절대 목표, 절대 배경이 되심을 깨달아 어떤 문제와 사건, 장애물도 영적 나비 의식으로 넘어서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복음 증거에 불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오늘 삼오직의 삶을 통해 변화된 새 모습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며 우리 교회가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최고의 영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명실상부한 더 파이브스타 처치가 되는데 우리 모두가 동참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37 장로 선발식을 통해 모든 장로가 한 나라에 한 나라씩 맡게 하시고 나라별로 선발된 장로를 중심으로 예원의 전 성도가 제비 뽑기를 통해 237 나라 중 한 곳을 뽑는 5인 1조의 237 원팀을 구성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구성된 237 원팀이 대륙별 나라별로 모여 기도하게 하시고 선교위원회의 지원 아래 구체적인 시스템을 인도받아 본격적으로 237 나라의 선교 망대를 세워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당회장 목사님을 단위에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계 복음을 위해 많은 직분을 감당하시며 전국과 전 세계를 누비시는 목사님에게 날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갑절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강단을 통해 생명수 같은 은혜의 말씀이 선포될 때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의 결단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찬양에 대한 뜨거운 열정으로 정성껏 준비한 할렐루야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이 울려 퍼질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우리의 마음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흑암 저주의 세력은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 추방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들에게 증거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예원 뉴스입니다. 한 주간 우리 예원에 허락하신 사도행전의 말씀 성취 현장입니다. 해군특전단 UDT에 입대한 랩런트가 지난달 28일 담임 목사님을 예방했습니다. 랩런트를 맞으신 목사님은 군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당부하시며 격려와 축복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담임 목사님 청년선교위원회 특강이 오늘 오후 2시 30분에 본당 커버넌트 홀에서 열립니다. 스승의 날을 기념해 열리는 오늘 특강에서 목사님은 청년들을 위한 특별 메시지를 전하실 예정입니다. 237 나라 선교 결연을 위한 제비 뽑기가 오늘까지 진행됩니다. 현재 교회 앞마당에서 진행 중입니다. 투표를 마치신 중직자 외의 모든 성도님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인도받으며 행사에 참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차세대 선교사 선교 현장 인턴십이 오늘부터 8일까지 일본 하마마츠 예원교회와 나고야 복음선교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인턴십에는 10주 과정의 훈련과 담임 목사님 특강을 마친 중고대학 렘넌트들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번 인턴십을 통해 선교 현장에서 차세대 선교사로서의 사명과 비전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도록 성도 여러분의 많은 응원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11일 다음 주일은 대교구의 날입니다. 각 대교구별로 진행되는 행사에 참여해 원리스의 축복을 함께 누리시길 당부드립니다. 대교구별 행사 일정과 장소는 화면과 주보 광고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본부 2023 렘넌트 사역자 및 교사 세미나가 덕평 RUTC에서 열립니다. 태영아, 유아, 유치 어린이는 오는 6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청소년 및 대학은 8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일강 메시지가 시작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wea.kr 전도협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많은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이것이 너의 삶의 삶의
찬양했습니다. 복음적 찬양은 늘 듣고 부르기에 힘이 납니다. 삶의 이유, 생명이 있다는 거, 영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하면 안 돼요. 영생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다는 거, 삶의 이유,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삶의 이유다.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친구들 같이 서로 다 인사합시다. 우리의 삶의 이유는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요즘 말씀 가지고 영적 존재감을 보여준 스데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유행되는 언어 중에 인플루언스라는 말, 인플루언스가 무슨 말이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주로 이 SNS상에서 영향력이 큰 사람을 인플루언서 그렇게 말하는데, 인터넷에서 계속 발전되면서 소셜 미디어 그냥 이 속에서 크게 이 영향력이 커지요. 그래서 주로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자신이 창작한 글이나 또 그림이나 영상을 올려가지고 인기를 얻고 수익을 그렇게 얻으면서 영향력을 많은 사람에게 입히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먹방 엄청 먹더만 보니까 아니 배싹 말랐는데 어때 그 처녀가 그렇게 먹어줘지는지 막 엄청 먹. 아니 지게 어떻게 다 들어가냐, 지 몸보다 더 큰 음식을 그렇게 막 먹어요. 먹방, 여행, 건강, 정치, 경제, 교육 아주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흥미를 유발시키면서 영향을 입히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 인플루언서 마케팅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인플루언서를 통한 마케팅이 활성화가 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인플루언서들과 차원이 다른 영적 인플루언서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가 바로 스데반입니다. 스데반 그러면 두 가지가 떠올라요. 하나는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초대교회 일꾼으로 선택된 인물. 또 다른 하나가 뭐냐? 기독교 역사상 처음 순교자예요. 기독교 역사에 이 스데반이라는 말은 헬라 말로 스테파노스라는 말 이름이 되게 많아요. 유럽에 가면. 근데 이 무슨 뜻이냐? 멸류관이라는 뜻이에요. 멸류관. 그 이름 뜻대로 하나님께 승리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을 받는 삶을 살았던 스데반. 한마디로 오늘 말씀 제목처럼 영적 존재감을 보여준 삶을 살았다. 자, 우리가 매주 살펴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의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 이후에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확산되어 갔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조감도를 보여주는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해야 권능받고, 성령이 임해야 인도받아야 하나님을 할 수 있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 그대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에 복음이 어떻게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확산시켜 나가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땅끝까지 나아갔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사도행전이에요. 지난주일까지 살펴본 사도행전 6장까지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성령의 역사, 복음 전도를 통해서 나타난 초대교회의 부흥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사도행전 6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런데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음의 확산을 위한 도구로 사용한 인물이 스데반이요, 방법이 스데반 순교예요. 스데반 순교가 기폭자가 돼가지고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던 복음이 본격적으로 이제는 확산되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계 전 성도들은 세상의 인플루언서처럼 자기 중심, 자기 것 중심, 자기 성공 중심의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본질적으로 쓰임받는 영광의 면류관, 영적 인플루언서, 복음 인플루언서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말씀의 망대가 확고했던 스데반입니다. 자, 사도행전 6장 8절로 10절을 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에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라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해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 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초대교회 일꾼으로 세워진 스데반은 재정이나 이 구제 사역을 한 것은 물론이고 이제 현장을 파고 들어가서 복음 전도자 현장 사령관, 하나님이 중직자 시대를 왜 이었느냐, 왜 나에게 중직자 직분을 주셨냐, 살고 있는 현장에서 복음으로 사령관하라고, 영적 사령관하라고, 영적으로 장악하라고 나를 세웠다. 이 스데반 집사가 현장 사령관이었어. 이 시대의 중직자의 롤모델이 바로 스데반입니다. 본문의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던 스데반을 통해서 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 큰 기사와 표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증거하는 그를 통해서 성령이 놀라운 역사를 행했다. 특별히 스데반은 자신의 출신 배경인 헬라파 유대인들을 먼저 파고 들어갔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자유민들의 회당에서 스데반이 복음을 전거했다. 자유민들 회당, 자유민은 누굽니까? 유대인들이 한때는 노예였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이스라엘 백성을 흩어버리는데 흩어버리는 방법이 노예, 포로, 속국 전부 다 그렇게 해서 전부 다 다른 나라에 가서 노예 생활했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제 부모들은 노예생활을 했지만은 이들이 태어나서 이제 다시 말하면 후손들입니다. 자유인이 됐다. 노예였던 자들이 된 자유인. 로마 제국의 자유인 신분으로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나라에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이들이 본토 사람들과 잘 어울리질 못했어. 왜냐? 언어가 맞지 않고 문화가 맞지 않아.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지만은 자기 출신, 지방 출신들끼리 모여서 그렇게 회당을 그렇게 지어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유대인의 규례를 보면 유대인 성인 남자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만들 수 있었어요. 법적으로 회당을 만들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성인 남자 10명, 이 기준이 어디서 나느냐? 창세기 18장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멸하기 전에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대화하는 중에 하나님이요, 이 소돔성을 멸하신다 그러는데 의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의인도 같이 멸망시키겠습니까? 하니까 10명만 있으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다 할 때 그때 나온 숫자가 10명이에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다는 약속에 근거한 것. 보면 해보니까 북아프리카 구레네,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지금의 터키인 소아시아지만 길리기아와 에베소에서 온 사람들 다, 이들이 다 뭐니 헬라파 유대인들이요. 그러니까 모여가지고 회당에 다 모여있었던 겁니다. 이들은 본토 출신인 히브리파 유대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신앙적인 열정이 더 깊었어요. 스데반 또 헬라파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들을 찾아간 것입니다. 회당으로. 이 사도 바울의 이 선교 전략이 회당인데 사실은 이 스데반이 회당 전략의 원조예요. 원조. 먼저 회당을 파고 들어갔거든요. 스데반은 자, 이들도 자기처럼 원색적 복음, 참 복음 이걸 깨닫게 하기 원해서,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기 원해서
회당으로 파고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계 사상에 충실하게 그야말로 사상화 되어 있는 이들에게 스데반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해도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의 복음을 전해도 먹어주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요? 논쟁으로 흘러갑니다. 논쟁으로. 그런데 논쟁을 하는데 이들은요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스데반의 상대가 되지 않았어요. 논쟁하는데 게임이 안 돼. 도저히 이길 수 없어. 말로 이길 수 없어. 그래서 스데반을 모함합니다. 사내들인 공회에다 고소를 합니다. 고소하는 방법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 핵심이 뭐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제목이 신성모독죄인데 이 스데반의 제목도 신성모독죄예요.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들이 생명보다 더 중요하기는 율법과 성전에 대한 기존 이 신념이 반대되는 메시지를 이 스데반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 그 어마어마한 모세의 율법을 예수님 통해서 완성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그리고 목숨보다 더 귀한 이 성전을 헐어버리고 사흘 만에 짓겠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걸 꼬투리 잡아가지고 이 성전을 헐면 사흘 만에 짓겠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성전인데 예수님을 죽이면 십자가에 죽으면 사흘 만에 부활한다. 부활 메시지거든.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요 세상적인 말은 다 통해요. 통하는데 영적인 말은 안 통합니다. 영적인 말은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영적인 말하면 화를 냅니다. 그리고 막 시비를 겁니다. 불신자들 대부분 그렇잖아요. 지식적으로 더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더 그냥 막 그냥 끊임없이 막 화를 내죠. 자, 이들은 이 의미를 못 깨달으니까 성전이 무너진 것, 성전을 무너뜨리다니. 성전 하나 보고 왔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다니. 여기 다 꽂혀 있어요. 이 건물 성전 여기에 꽂혀 있었어요. 결국 스데반은 체포가 돼가지고 공의 앞에 섭니다. 7장 1절입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고소했기 때문에 이 고소 내용이 이게 사실이냐? 이 질문은요 단순한 질문이 아니에요. 지금 생명 걸린 질문이에요. 계속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 죽는 지금 죽음에 이르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스데반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면 공회 앞에 붙잡혀왔던 스데반 얼굴이 뭐요? 천사의 얼굴 같더라고요. 천사의.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아. 어떤 불안감도 흔들림도 없이 그 모습이 평안 그 자체였대요.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네. 교회에 나와 가지고도 예배하면서도 편하지 않다. 이건 뭐 대책이 없습니다. 사단에게 당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안, 평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았던 세대만은 본문 2절부터 50절까지 긴 메시지를 대제사장들을 비롯해서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 앞에 선포를 합니다. 이 메시지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야말로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2000년 동안 있었던 이 메시지를 간단 명료하게 압축해가지고 요약해서 팍 선포합니다. 이 스데반은 지금 모함을 받아서 죽음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말 한마디에 따라서 지금 뭐요? 생사가 걸린 사건이에요, 지금. 그런데 어떻게 구약 39권을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선포할 수 있는지 여러분 집에 가서 2절부터 50절 읽어보세요. 유명한 설교입니다. 스데반 설교. 자, 이것은요 결국은 이 스데반 집사의 안에 뭐가 들으세요? 말씀의 망대가 딱 세워졌습니다. 말씀의 망대. 말씀의 망대가 딱 견고하게 세워져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의 망대가 견고하게 세워지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딱 각인되어 가지고 세워진 사람, 다시 말하면 이 마음속에 영혼속에 말씀이 딱 차 있는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응?
뭐 상대가 무슨 말한다 어떤 사람 말 흔들리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스데반은 말씀을 속이는 걸 확 선포한 거예요. 말씀이 없는 사람은 흔들립니다. 사람 말에 그냥 이 사람 말에 흔들 저 사람 말에 흔들리 마 사람 말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알아주면 기분 좋고 사람이 안 알아주면 기분 나쁘고 사람 중심이에요. 그런 사람은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말씀 없는 사람이에요. 뻥이야 뻥. 응? 성전 뜰만 더럽히는 자들이야. 근데 말씀 있는 사람은 사람 말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 말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해.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해. 말씀 중심. 사람 중심이 아니라 말씀 중심. 완전 다르지요. 스데반이 이렇게 구약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지금 스데반은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앞에 서 있습니다. 이들은 누구보다도 구약의 정통한 이런 사람들이요. 구약에 대해서는 묻지 마라.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구약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었던 불순종의 역사와 똑같이 주의 성령을 거스려 지금도 불순종하고 있다고 사실을 논증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스데반의 메시지 선포는 뭐냐? 단순히 개인적인 변호가 아니에요. 기독교 전체를 대변하는 이러한 메시지였어요. 그러면서 스데반은 마치 폭탄선을 하듯이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그대로 선포를 했습니다. 51절입니다. 51절을 봅니다.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른도다. 네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을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의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자, 스데반은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가 하면 끝으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 실상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종을 죽이는 이런 불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지금 말하는 것은요,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를 핍박하고 죽인 것처럼 너희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지 않았냐? 결국 스데반의 메시지 핵심이 뭐예요? 이 긴 메시지 핵심이 뭐냐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한 거예요. 창세기 3장 10절이 예언되었던 그 예언의 여자의 후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 우리가 현장에서 선포해야 할 말씀도 뭐요?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입니다. 예수님만이 당신 인생의 답이 됩니다. 예수님만이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 메시지에 대해요. 다른 거 말하면 안 돼요. 스데반이 구약 역사를 깨뜨리고 있듯이 여러분도요, 언약의 흐름을 66권 속에 쫙 깨뜨리고 있어야 돼요. 창세기 3장의 여자의 후손, 출애굽기 3장 18절의 희생제사, 이사야 7장 14절의 임마누엘, 마태복음 1장 20절 23절의 메시아 예언 성취, 마태복음 16장 16절 1절의 예수가 그리스도, 마태복음 28장 18절 1절의 모든 족속으로, 다른 1장 8절의 오직 성령이 임하면 지역 민족 237라 5천 종족 복음화를 할 것이다. 이 66권 전체 다 말했어요. 이 다섯 구절, 여섯 구절이 66권 전체 맥을 말한다니까. 성경을 수백 수십 권 읽어도 이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해서 사도행전 1장 8절로 딱 연결되지 않으면 성경 아무리 읽어도 답 없어요. 제가 설교를 제가 수요 예배 때 옛날에 몇 년 오래전에 매주 칠판 넣고 창세기 속에 있는 그리스도부터 해서 계시록 속에 있는 그리스도까지 66권을 쫙 그렇게 이 강의한 것을 책으로 만든 것이 성경 66권이 말하는 예수가 그리스도. 그 책을 냈잖아요. 교보문고에 베스트 셀러 됐잖아요. 지금 또 이 기독 공보에 매주 나가고 있고 또 복음신문에 매주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가지고 있지요?
66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 그리스도로 다 봐라. 모든 걸 창세기 내 사건 내 인물 이게 핵심이잖아요. 여기 뭘 말하느냐?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다 풀어줬잖아요. 특별히 매주일 강단 흐름을 놓치지 않는 삶이 말씀의 망대를 세우는 삶의 핵심이에요. 다시 말하면 강단과 입사되면 나머지 자연스럽게 다 해결돼요. 아멘. 강당과 상관없이 사니까 내 마음대로 사니까 맨날 창세기 3장 속에 잡혀가지고 내 사단 신부를 맞이. 강당과 입사가 뭐예요? 강당과 입사가 뭐예요?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기도의 망대. 이렇게 나의 망대가 세워지면 자연스럽게 영적 영향력은 여러분 가정으로, 여러분 직장으로, 여러분 학교로, 여러분 지역으로 뭐냐면 계속 흘러가게 되어있어요. 이것을 현장의 망대 세우는 삶이다. 영계 모든 성도들 운명과 사업과 산업과 학업과 미래를 바꾸는 말씀의 망대를 견고히 세우면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시대를 변화시킨 순교자 스데반입니다. 54절 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자, 스데반의 메시지를 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여기 나왔어요. 이들은 큰 충격을 받았어요. 전혀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뭐라고 해서 그러니까 뭐예요? 마음에 찔려. 막 스데반이 막 전공을 찔려버린 겁니다. 그러면 해결을 해야 되는데 분하여 이렇게 구원 못 받은 사람은요 언제나 이렇게 반응이 이렇게 나와요. 말씀에 의하여 회개가 나와야 되는데 반성이 나와야 되는데 더 분노합니다. 이들은 스데반의 메시지를 듣고 그 메시지를 통해서 자신들의 잘못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오히려 분하여 분노해서 스데반을 도리어 공격합니다. 이들은요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쳐서 결국은 스데반을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지 마옵소서 기도와 함께 순교했어요. 제가 성지순례 옛날에 갔을 때 보니까 성 밖이요 예루살렘 성에서 밖에 스데반에 돌에 맞아 죽은 그 무덤이 있어요. 지금도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은요 세상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역사지만은 이 내용들이 전부 그대로 다 있어요. 그 바울의 사역 선교장 소아시아 바울이 했던 그 현장 그대로 중앙아시아 터키 중부 다 있어요. 그 선교장을 제가 보고 왔어요. 60절에 보니까 누가는요 이 누가가 사도행전 기록했잖아요. 누가가 이런 스데반 순교를 죽었다고 말 안 했어요. 잔이라 그랬어요. 잔이라 이런 표현했는데 부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내용이죠. 스데반이 부활의 영광에 동참해서 그 이름의 뜻대로 영광과 승리의 밀려오는 받았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이 순교는 무엇보다도 시대를 바꾸는 영적 변화를 확 일으켰습니다. 그 영적 파급력은 놀라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밝혔듯이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이제 드디어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끝으로 확산해가는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입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 스데반의 순교 과정을 통해서 장차 이방을 살릴 그릇으로 준비된 사울의 내적 변화, 이 변화가 여기도 있었어요. 본문 58절에 보면 군중들이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 때에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 발 앞에 두었다고 밝히었습니다. 이런 행동은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한 것이고 사울이 우리들의 지도자다라는 의미로 여기에 옷을 벗어 두었습니다. 전후 상황에 대해서 세밀한 구체적 설명 없지만은 사울이 스데반 순교에 어떻게 연관이 되었는지를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보면 직접 돌을 던지지 않았지만은 스데반 처형에 대해서 적극 동조를 했고 그 집행 과정에서 리더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울도
스데반처럼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왜냐하면 고향이 길리기아 다소예요. 길리기아 다소. 이 말은요, 같은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같은 나이 또래지요. 같은 또래니까. 같은 지방에서, 같은 교회에서, 같은 회당에서 신앙생활을 했을 거라고. 그럼 스데반을 잘 알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스데반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그것도 이단 예수교로 그렇게 개종을 했단 말이에요. 다른 길로 가니까 엄청난 배신감. 이 또 사울이라는 청년은요, 막 이 막 의에 대해서는 막 불의를 못 보는 불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굉장히 배신감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8장 1절에 밝혀 있는 것처럼 스데반의 죽음을 뭐라 그랬어요? 마땅히 얘기했다. 저 죽어야 돼. 그걸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배신감을 느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울에게 이 스데반의 순교가 변화의 시작이었어요. 스데반의 이 메시지를 직접 듣고 스데반의 순교를 목도하면서 이 마음에 잔잔한 파문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 위해 100% 완전히 변화돼 사울이 바울로 핍박자가 전도사로 바뀌게 됐어요. 유명한 유토피아를 쓴 토마스 모라는 분이 교수형을 당하면서 재판장에게 마지막 유명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스데반에 돌에 맞아 죽습니다. 죽을 때 옆에 사울이란 청년이 있었습니다. 스데반이 기도하면서 이 용서하며 천사의 얼굴처럼 그렇게 순교하는 모습을 사울이 봤는데 결국 이 사울도 나중에 예수를 믿고 변화되어 사도 바울이 됐습니다. 변화된 사도 바울이 한평생 복음을 증거하고 천국 가서 그 스데반을 만나서 지금은 굉장히 영원한 친구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당신 손에서 죽지만은 당신이 예수를 믿고 하늘나라에서 나와 만나서 영원히 친구가 될 것을 믿습니다. 순교를 교수형을 당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도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 당한 것을 끝난 게 아니에요. 제2, 제3의 스데반이 이렇게 계속 나타난 것입니다. 영계 모든 성도들, 여러분 삶도 하나님 오늘부터 스데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응답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너 뭐하다 왔니? 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너 뭐하다 왔니?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해외 담당자와 유학생 조정관을 지냈던 이은상 선교사님. 이분이 쓴 책인데 이분이 같은 학교에 국제개발처장으로 있던 남편 같은 학교 국제개발처장 때 남편과 함께 한국에서 열린 세계 환경 세미나에 참석차 왔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 음성이 내가 너에게 좋은 것들을 많이 주었다. 은사를 많이 주었는데 너는 뭐하다 왔냐?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저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전도하라 해본 적도 없는 전도. 밤입니다. 깊은 밤입니다. 늘 밤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 기도하고 의자에서 자고 5시 새벽 기도하고 출근했을 때입니다. 깊은 밤입니다. 전도해라. 그때부터 전도 시작했습니다. 신학교 가라. 신학교 갔습니다. 서울 가라. 서울 갔습니다. 개척해라. 개척했습니다. 개척하고 있는데 여기 와서 교회 지어놓고 가양도 입주하고 있는 사람들, 입주하는 사람들 유치하려고 전도 특공대 보내가지고 그렇게 어느 날 가서 구경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 보고 있는데 은주야, 너 지금 장사하냐, 목회하냐?
사람 제가 장사합니까 지금? 장사야 이게 막 우리 교회 데려오려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유광수. 저는요, 사람 말 들은 적이 없어요. 이 어디 찾냐? 수용록에 전화 걸어가지고 유광수 연락 좀 해라. 전화번호 좀 가르쳐라. 저는 사람의 말을 듣고 움직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가족 의논 한 번도 한 적 없습니다. 말씀 떨어지면 그대로 실시입니다, 바로.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하나님이 머리카락도 세우고 계세요.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 마음 생각, 저는 기도할 때 입도 안 벌려 기도할 때가 많거든요. 내 생각으로 돌아갑니다. 쫙 벌리고 입을 벌리고 할 때도 있지만 그냥 기도를 생각 쫙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네.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신앙 양심에 말씀하세요. 말씀하신다. 그 말씀을 들어주셔야 돼요. 그게 영음이랍니다. 영음. 하나님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입니다. 그거 들려줘야 돼요. 완악한 심정, 세상 욕심으로 가득한 심정은 절대 안 들립니다. 세상 것으로 가득 찬 사람들에게는 절대 안 들립니다. 평생 안 들립니다. 말씀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듣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강단에서 말씀대로 선포해도 안 듣습니다. 참고하고 말지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교수 부부가요, 이 음성을 듣고 이 짧은 질문에 송두리째 삶이 바뀌어버렸어요. 일평생 하나님의 부르심에 오지성교, 아주 열악한 환경에 오지성교, 교수로서 복음 전도자로 나중에 목사대 목회자의 삶을 살았어요. 너 뭐하다 왔니? 영계 모든 성도들,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질문할 때 가슴 벅차게 답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랑스럽게 답변할 수 있기 바랍니다. 세대반처럼 그야말로 사도 바울처럼 영적 존재감 있는 그런 삶을 여러분이 살다가 영광의 면류관, 성령의 면류관 다 받는 그야말로 삼위일조 삼문동의 주역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영계 모든 성도들 너 뭐하다 왔니? 라고 질문할 때 바울처럼 세대반처럼 당당하게 영적 존재감을 보여줄 수 있는 승리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언제나 말씀의 망대를 내 심령 속에 견고하게 세워놓고 기도의 망대, 전도의 망대, 성교의 망대, 생명권의 망대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온라인과 문화 황금함에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별에서
하나님 앞에 온라인으로 현장에서 주일헌금, 십일조헌금, 감사의 예물, 해외 성경헌금, 미자리헌금, 하나님 약속 예물, 임증헌금, 하나님께서 양조롭게 흠량하시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할 수 있는 영적의 풍성한 성도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을 고통당하는 자들, 특히 암환자, 중환자들이 100여 명 되는데 만병을 치료하시는 주의 능한 손으로 지금 찾아가셔서 안수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 또 사가족 보내심을 감사합니다. 김명혜 유사님, 이고은 청년, 박민규 청년, 이용석 청년, 유순분 성도님, 한건희 성도님, 이광남 성도님, 임기원 성도님, 최강현 청년, 조재현 청년, 박경미 성도님, 임응배 청년, 서승리 청년, 황경상 성도님, 안도아 청년, 전유진 청년, 강유준 대학생, 이성은 대학생, 이예민 랩런트, 김수아 랩런트, 박명월 집사님, 김태혁 성도님, 박광희 청년, 안세희 청년, 이현서 대학생 주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새가족 이름을 하나님 나라 생명체계에 오늘 기록하시고 영국에 나와 예수와 그리스도 내 생의 모든 문제일 자 이제 해답 찾고 생애 최고의 날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들 인도한 김현숙 목사님, 김기호 장로님, 나인균 장로님, 주태준 장로님, 김순태 권사님, 김인순 권사님, 김정원 권사님, 황지선 지사님, 서혜리 지사님, 한길래 성도님, 김윤호 청년, 고서원 청년, 윤병호 대학생, 고은 대학생, 박소민 랩런트, 하나님이여 전도자들 한 사람 사람 기억하시고 날마다 이들에게 오력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처음 오신 새가족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새가족을 인도하신 분과 함께 새가족실로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일어나셔서 언약기도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말씀의 망대가 확고했던 스테반과 시대를 변화시킨 순교자 스테반처럼 쓰임받게 하옵소서. 기도 중에 보시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에게 영적 중장을 보여주실 때만이라는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확실한 말씀의 망대 가지고 말씀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의 말씀을 증거하는 현장 전도자들에게 알려주옵소서. 시대를 변화 수비자 스테반처럼 순교가 가능한 영적 상태를 회복시켜 주옵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눈에 보이는 것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도 선교를 살아갈 때 우리의 이 순교의 주님 우리의 은혜의 손으로 하나님 역사를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영적 변화 주신 하나님 모아받아 물어보실 때 우리가 이 오직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며 그들에게 언약을 전달하고 돌아왔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내 은혜 모든 것을 하나님 역사에 사람 중심,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 중심을 말씀만큼 살아갈 수 있는 영성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발병을 통해 다른 영을 만한 증거를 체험하는 영적 인플루언서가 되시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해결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림 역사하심이 참으로 이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영적 존재감을 보여준 세대반처럼 말씀의 망대를 세우고 현장을 변화시키기 원하는 모든 성도를 가정과 생업과 자녀와 사이구에 파수임 하는 모든 성산들 해외지의 모든 성도를 사랑하는 랩런터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